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무궁무진할 것 같아. 변화가 아주 무궁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또 상충되는 또 일도 있겠지만은 큰 변동이 또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은 신중히 잘 생각을 하셔서 그 포착을 좀 잘 하시고 또한 잠깐 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업무상으로나 뭐 대인관계로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 22살 토끼띠들은 뭐 그런 대로 지금 대학교 공부할 시기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4살 정묘생 토끼띠들 이런 띠들은 올해 직장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내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34살이나 46도 있죠. 네. 을묘생 토끼띠들 이런 분들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소송 같은 거 관제 같은 거 좀 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좀 신경이 쓰는 그런 해운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8 개묘생 토끼띠들은 작년에 운이 들어와서 참 좋았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문서 잡은 분들은 그 문서가 쭉 유지를 해갖고 59까지 문서가 되는 해운년이니까 나쁘진 않아요. 58도. 그리고 이제는 올해 70 신묘생 토끼띠들은 올해가 7순이에요. 여자나 남자나 옛날에는 한갑잔치를 했지만 요즘은 한갑잔치를 안 하잖아요. 그래갖고 21세기가 되다 보니까 70에는 칠순 잔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칠순 잔치도 별로 안 좋아요. 왜냐면은 그 칠순 잔치를 해먹고 잘못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. 그러니까 뭐 칠순 잔치 하시지 말고 식구들하고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 뭐 식구들이 많으면은 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토끼띠들 총대운으로 봤을 때는요 올해는 좋아요. 좀 재물적으로도 좀 이익이 많을 수도 있고 애정운 같은 거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식어가는 그런 해운년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서로가 부부지간에도 다툼도 많은 그런 해운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 같은 거는 올해 몸을 그냥 너무 내 몸이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내 굴리고 그러면은 안 좋으니까 몸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요.